2023년 10월 14일 밤 12시 47분입니다. 제가 잠깐 다른 지역을 좀 다녀오느라고 뉴스를 많이 못 봤는데 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적지 않은 게 좀 많고요. 어제부터 제가 기회가 좀 몇 개 없습니다. 어쨌든 코엘패션 상장 예심 승인 떴고요. 인적분할입니다. 그리고 요거 한국항공우주 꽤 기간이 길어 2043년까지 유니슨이 용역계약 요것도 기간이 좀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8%인가? 뭐 그렇더라고요. 네,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시장이 좀 이래저래 뭐 전쟁도 뭐 중동 쪽 이슈 그 다음에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뭐 이것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. CPI 뭐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볼 자료이기 때문에 CPI가 4.6인가 7인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0.1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 30년물이 생각보다 다른 쪽 10년물인가 이런 거는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물이 어저께 조금 안 좋았던 걸로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좀 쭉 한번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흐름 봤을 때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주식에도 영향이 클 거라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뭐 그린로지스인데 뭐 이런 게 있었고요. 오늘 15,000대까지 와가지고 추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 뭐 먹을 게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요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STX 단타 하셔도 되고요. 이걸 모르시겠다 싶으면 다른 종목 쉬운 거 많습니다. 뭐 찾아보시면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아직도 단타하기 꽤 좋고요. 일단 오늘 15,000원대까지 와줘가지고 매수를 더 했습니다. 마이너스 VI까지 또 떴죠. 감사하게 매수를 했고 요거는 어찌됐건 11월 달 정도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. 뭐 거의 뭐 글쎄 좀 잘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좀 분할되고 처음이라서 아마 시총이 결정되는 네 그런 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트롤리고 쪽 이렇게 딜레이만 안 된다면 네 약간 느낌인데 포스코 아니면 에코프로 쪽 둘 중에 하나에서 가져가는 게 가장 뭐 베스트 시나리오긴 합니다. 나중에 어쨌든 팔 테니까요. 네, 어쨌든 뭐 요거는 그냥 내피셜인데 뭐 가장 뭐 베스트 시나리오고요. 요 정도 왔을 때 단타하기 꽤 좋은 타이밍이고 괜찮으니까 계속 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. 조금 더 빠질 여력은 있지만 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빠져도 뭐 줍줍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. 그냥 그때 정리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세컨 계좌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계좌는 반등 나올 때 이게 정말 뉴스가 좋고 아니면 정말 매출이 좀 증가되는지 메인 계좌 쪽은 사실 뭐 수익률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고 세컨 계좌 쪽은 올해 안으로 일단 거의 정리할 확률이 높고 제가 살 게 또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작업용이라서 그렇습니다. 단기로 어떻게 될 거냐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. 한 달 정도는 단타 열심히 하시면서 수익도 뽑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뭐 뽑아내시면은 단타 STX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이걸로 하실 줄 알면 네 이제 계속 하시면 될 거예요. 돈 벌기 생각보다 꽤 짭짤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보시면 17%고요. 이게 그렇죠. 이것도 거의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해서 꽤 높아요. 거의 한 10%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.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꽤 크고 작업하기 좋으니까 잘하시는 분들만 네 적당히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는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좀 조금만 좀 신경 쓰시면 네 그렇지만 어려운 종목이다.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그다음에 그린로지스는 뭐 용산 계약 아까 나왔던 거 여기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급등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뭐 여기 시총이 어느 정도일지는 진짜 실적 봐야 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마린 서비스 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네요. 11월로 맞추려고 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이라크 쪽 요즘 좀 뭐 중동 이슈 있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
아무튼 그렇고요. 시장이 썩 좋지는 않으니까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. 여기는 제가 나중에 언제라도 빼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아직도 200% 수익으로 돼 있거든요. 네, 그냥 꽁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보진 않으나, 그래서 조금 더,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추매할 생각은 있어요. 뭐 정리해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베스틱스 중공업, 네, 어쨌든 8,000원까지 추매했고 매도는 안 했어요.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. 네, 할 수 있는데 안 했고, 요거는 그냥 매집 중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, 뉴스가 한번 뜰만한데 안 뜨더라고요. 일단은 뭐 이 정도가 딱 적정선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정도, 그죠? 차트상으로 봤을 때. 요건 어차피 뭐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되고, 반응 올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서 사시면 됩니다. 네,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없죠. 그냥 걱정할 종목이 아닙니다. 뭐 이게 빠지든 말든 어찌됐건 조선주는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, 실적 발표 11월 그리고 내년 2월 3월 이 정도까지 해서 조선주 전체적으로 한번 칠 거거든요. 그래서 누르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한번 펌핑 주려고. 이런 게 있어야 튈 때 또 좋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는데, 어쨌든 뭐 겨울에 또 그 원유나 가스 이런 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, 카타르는 이미 지금 시작이 어느 정도 되긴 됐거든요. 공시가 안 떠서 그렇지, 공시 뜨면 튈 텐데, 전쟁이랑 이런 거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때문에 조선주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HMM, 여기 뭐 신저가 한번 찍었는데, 추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정도면 조금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다른 종목 하느라고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. 이거 나중에, 일단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, 왜냐면 현금이 생각보다 회전이 지금 제가 예수금을 많이 써가지고 여력은 없습니다. 일단 하지만 제가 여력이 많았다면 지금 샀겠죠. 네, 어차피 매각 되긴 될 거니까 좀 시간 걸리더라도 칠 때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유니슨, 증시가 좀 밀리면서, 네, 생각보다 더 밀렸어요. 여전히 뭐 이 정도면 기다리시면 된다. 저 같으면 뭐 어디까지 빨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좀 더 사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뭐 못 사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메인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단기로 칠 만한 거 그쪽에 집중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뭐 굳이 뭐 설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싶지만, 이 정도면 저는 사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. 1,6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칠 확률이 높죠. 그러니까 1,600 근처까지라도, 이 정도까지, 네, 봤을 때 여력은 있으니까 한번 언제든 딱 칠 수 있으니까요. 친환경 쪽 한 번씩 치는데 이건 안 쳤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이것도 엄청 길어요. 43년까지 돈은 별로 안 되죠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, 여기 전선 쪽 많이 빠졌는데, 전쟁 끝나고 전쟁 이슈, 뭐 아무튼 뭐 구리 쪽은 어쨌든 성장을 할 거니까 여기는 뭐 그냥 사시면 되는데,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반 쪽 여기 조금 애매하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. 가격 괜찮습니다. 그다음에 SM라이프 디자인, 여기는 뭐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조금 사놨던 거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, 한번 이렇게 톡 튀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튀어줘가지고 정리하고 조금 더 사고 싶거든요. 평단은 뭐 2,000원이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한 3%대까지 왔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는데, 그래도 뭐 좀 뭐 이런저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카카오 요게 뭐 의혹이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하진 않고요. 여기는 SM의 자회사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튀면 수익 내시면 됩니다. 폴아비스 뭐 이런저런 뭐 뉴스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애매합니다. 그리고 폴아비스 말고 저기 네오이즈, 여기가 한번 펌핑 나왔어야 같이 기대감으로 갈 텐데, 여기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본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그런 게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. 여기 잘 만들긴 했는데 피해거짓이, 여기 왜냐하면 나중에 도깨비라던가 붉은사막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, 사실 요거랑 소울유잖아요 비슷하게 네오이즈. 그래서 살짝 그렇고,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도깨비 때문에 산 거고, 그때까지 계속 좀 뭐 해서 더 늘릴 예정이니까, 지금 가격 어떠냐라고 하면 나쁘진 않습니다. 나쁘진 않고 실적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. 실적 보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GS리테일 빠져주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. 여기보다 조금 더 밀렸기 때문에 아 살짝 애매한데 조금 더 빠지면 한 요 정도? 22,000원대 어쨌든 요 정도여서 뭐 더 빠지면 더 좋고요. 매수하시면 됩니다. 여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다음 요게 또 뭐 GS가 요런 게 좀 잘 걸려요. 뭐 담합부터 해서 뭐 무슨 갑질 뭐 이런 거 꽤 많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 여기는 손실난 부분만 딱 정리만 하면 그때부터 확 튈 거예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 중이라고 했으니까 대기하시면 됩니다. 키스트 아 여기 좀 샀던 거를 좀 팔았어요. 원래 요날 좀 팔았어야 되는데 다행히 오늘 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좀 올라서 시작해가지고 시작할 때 추매한 거 좀 정리했고요.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. 요거 살 정도 돈은 아직 있어요.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좀 더 빠지면 매수 다시 들어갈 겁니다. 여기는 왜냐면 평단이 그냥 8,000원대예요. 그래서 더 사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위니푸드 여기 좀 샀습니다. 오늘 좀 샀어요. 좀 샀고 이 정도면 뭐 사도 되니까. 그리고 뭐 11월 12월 뭐 어쨌든 중국 이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급등 나올 확률이 꽤 높다. 그러면 어쨌든 쟁겨놔야 되는데 일단은 뭐 다른 작업 좀 하다가 여유되면 계속 차곡차곡 할 겁니다. 900원 아래는 그냥 쓸어 담아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네.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많이 빠졌죠. 여기 좀 애매한데 신저가 마음 아프죠.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뭐 사도 된다고 봅니다. 저 안 샀지만 저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. 네. 언젠가 또 돌 거거든요. 사이클 미디어죠. 여기 또 경기 침체에도 크게 뭐 이미 저 넷플릭스에서 그 줄여놓은 거라서 우리나라 좀 경기 침체 되면 다시 또 이런 게 수요가 있겠죠. 더 오히려 또 방어주의 성격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디즈니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디즈니가 이번에 그 뭐죠? 그 조인성 씨 나오는 그 강풀 만화 원작에 뭐 아무튼 그게 있어서 한국 비중 좀 늘린다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좀 어쨌든 이런 거 스튜디오 드래곤도 수혜 같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. 고려신용정보 여긴 좀 애매한데 뭐 굳이 사도 되는 뭐 빠져서 더 빠지면 좋겠지만 이 정도에서 좀 더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지루하시면 네 좀 잘 안 움직이는데 칠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몇 달 안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오이즈는 이제 매수를 일단 그만뒀는데 네 더 살 수는 있는데 살짝 좀 보고 있어요. 지금 매출 여기는 살 종토방으로 그냥 퉁치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충분히 좀 자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평점 좋고 어쨌든 시간 지나면 플러스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까지는 무난하게 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평단 아래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요 아래 그냥 해서 딱 요 정도 되니까 걱정은 없는데 어쨌든 좀 단기로 좀 그래요. 네 어쨌든 요런 게 있고 요런 거 뭐 의미 없는데 그리고 SKD&D 여기 제가 좀 아직 수익이죠. 제가 평단 요 정도 되니까 수익인데 오늘 좀 팔았습니다. 팔아서 왜냐면 제가 부동산 이슈 때문에 좀 판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좀 비중이 꽤 컸었는데 줄여가지고 코엘패션으로 많이 샀습니다. 코엘패션 어쨌든 여기 뭐 그래도 팔긴 팔았어도 그래도 규모가 그래도 뭐 좀 있어요. 어쨌든 아직까지는 꽤 있고 수익 구간이고 해서 일단 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인적 분할이니까 기다려서 수익은 보긴 볼 건데 더 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코엘 패션 여기는 오늘 상장 예심 승인 났고요.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한번 조정 주면 다른 데 또 빼서라도 더 살 겁니다. 여기는 승인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모아갈 예정이고요. 그 전에 보면 18,000원인가? 뭐 정도까지 아니네요.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. 아무튼 뭐 전고점은 뚫을 거니까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겠죠. 네 뻔한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습니다. 뭐 거래량도 뭐 괜찮고 많이 튈 테니까 걱정 없이 뭐 수익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배당도 아마 9월 배당
조만간 나오겠죠. 한 11월 정도에. 네, 아무튼 그렇고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 감자가 떠가지고 원래 정리했어야 되는데 제가 타지역 가 있느라고 어쨌든 보긴 봤는데 이날 어쨌든 뭐 못 팔았어요. 마이너스 50매 됐는데 어차피 돈이 이게 31일인가? 이때까지 들어오거든요. 이때 들어올 때쯤 돼서 한번 탁 튀긴 할 거예요. 여기 손실 나게는 안 할 겁니다. 네, 어쨌든 무정해가지고 뭔가를 한번 펌핑 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빠지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죠. 오히려 이럴 때 또 작업하기 또 좋은 여기 딱 위에 역까지 걸리죠. 어쨌든 여기서 쭉쭉쭉 한번 위로 더 칠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 셀룸에도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여기서 한번 튀기는 좋을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. 네, 이게 언제 나온 거지? 12월 3,300원. 괜찮은데요? 지금 그쵸? 살만한데 봐서 좀 다른 거 좀 여유가 되면 칠 때 좀 사봐야 되겠는데요. 네, 나무 기술. 여기는 뭐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 셀룸헤드만 메인으로 보고 있고요. 여기는 세 개, 네 개 다 마이너스긴 한데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오늘 큐어로 홀딩 3번 잠깐 튀었고요. 여기 이렇게 보여도 꽤 수익 10%까지 어쨌든 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. 흥구석유 요거 때문에 유전개발 뭐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올랐나 봅니다. 잡다하게 여기는 진짜 오래 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리고 푸른 기술이 한번 저도 이거 장 끝나고 봤는데 매도가 한번 또 찍어줬죠. 여기는 진짜 뭐 여기도 꿀빨기 참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MRH도 한번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? 저거 이렇게 됐었고 뭐 어쨌든 뭐 여기 좀 올랐었고요. 뭐 제가 갈 것 같다고는 했잖아요. 작업 한번 해드릴 것 같다 싶. 아무튼 튀어졌고 5정도 한번 튀었고 요거 대마 종목 이슈 있었나 봅니다. 그리고 뭐 인콘 여기는 안 봤고 여기는 뭐 그냥 무난하게 이거 미코 뭐 요거. 여기는 빠지면 그냥 작업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오늘 또 수주 들어갔고요. 배럴은 생각보다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